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3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어제 조국의 기자간담회에 대응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열었는데 내용이 아주 충실했습니다. 진실게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조국에게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게임입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그러나 조국은 어제 감성파리로 대응을 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국민들이 진실 게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감성적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론이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무엇이 진실이냐 아니냐죠. 그런 점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청문회를 많이 준비해 오면서 정보를 수집했던 국회의원들을 쫙 배석시키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주 거의 결정적 사실도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쭉 발언을 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경원, 주광덕, 김진태, 곽상도, 김용남 전 의원, 김도읍, 최교일, 장재원 의원 등이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면서 사건의 핵심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김진태, 주광덕,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아주 신뢰성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기자들 질문이 좀 부족을 했고 조국은 빠져나가기에 급급하면서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50분 했다는데 어제 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주광덕 의원이 일련의 폭로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마 정보 수집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웅동학원과 관련된 폭로도 했고 오늘 이 간담회에서 가장 특종성이 강한 폭로를 했습니다. 즉 조국 씨 딸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입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영어 실력이 조국 씨의 자랑과는 달리 뛰어난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딸의 영어 실력은 어제 조국 씨가 자랑을 했듯이 단국대학교에서 쓴 병리학 논문의 제1 저자로 올라갈 만한 정도로 영어 실력이 좋았다. 영어를 좀 한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좋았으므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즉, 논문 제1 저자로서의 자질과 고려대학 입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키워드가 영어 실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간접적으로 공개된 주광덕 의원에 의해서 공개된 영어 실력이 별로다 한다면은 어제 조국 씨가 사올린 어떤 변명의 논리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어요. 이 주광덕 의원은 이 공익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제 누군가가 조국 씨가 영어 잘한다고, 딸이 영어 잘한다고 자랑을 하니까 누군가가 제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영외고 재학 시절의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이게 참, 딸의 그 영어 실력을 이렇게, 그 주광덕 의원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국민 모두에게 알린다는 게 이게 정말 참 좋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은 완전히 조국 후보와 그 딸에게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제 하여튼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 영어 성과를 영어로 정리를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 그래서 논문 제1 저자로 넣어줬다는 표현이었는데 여기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라는 이 표현, 이 말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를 좀 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영어를 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어 실력은 미국 사람들도 감탄할 만한 것이고, 특히 그분의 영어 문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인데 연구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그 병리학 논문을, 영어 논문을 읽어봤거든요. 그것은 영어 실력이 아무리, 영어, 첫째, 그, 쓰려면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합니다. 절대로 고등학교 2학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병리학 그 주제에 대한 파악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거기 등장하는 용어는 거의 대부분이 의학사진 갖다 놓고 한 문장 끝나기 전에 몇 번이나 펼쳐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용어입니다. 그걸 어떻게 작성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저는 유일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을 입력하는데 좀 노력을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력하는 거 있죠. 입력하는 거. 여기에 문장 작성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원이 분석을 해봤더니 1등급에서 9등급인데 1등급이 제일 잘하는 거죠. 영어 작문은 6등급 이하, 문법은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정도다. 영어 회화만 6등급 몇 번 받았고 4등급도 두 번 받았다. 대부분이 다 6, 7, 8등급이랍니다. 그럼 이게 중합니다. 아니, 한영외고에서 중하인데, 문제는 어제 조 후보자가 딸이 중학교 때 국어를 잘못해가지고 양을 받아서 외고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럼 주의원이 그걸 딱 집었습니다. 아니, 국어 실력도 약하고 영어 실력도 약한데 어떻게 그 고급 영어 논문을 작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결정판이었습니다. 결정판. 이게 결정판이었습니다. 또 오늘 보면서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이 곽상도 의원. 이 곽상도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딸을 지금 끈질기게 물고 들어가는 분이고, 검사 출신입니다. 이분. 오늘 보니까 김진태, 최교일, 곽상도 역시 검사 출신들이 잘 하더라고요. 이분은 또 무엇을 폭로를 했느냐 하면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받은 문제. 장학금을 두 번 800만 원 받고 그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부산대학교로 가버린 문제에 대해서 어제 그 간담회에서 이 조국 씨가 한 발언 중에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점이 바로 그 점이죠.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장학금을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국 씨 이야기 들으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청도 하지 않는데 받아가라고 왔다? 그럼 이건 뭐 자선기관도 아니고,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더구나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버렸다 이겁니다.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는데, 곽상도 의원이 또 추적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의 기준 성격이 분명치 않다면서, 국민에게는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유독 조국 후보자에게만 작동한 것 같다. 조 후보자는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하여 신청한 적은 없지만 선정됐던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장학금 수령은 2월이고 입학은 3월이었다. 입학 전에 장학금 수령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 10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신청을 했는데, 휴학 신청을 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했는데,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지만은, 돌아온 답은 발행기관, 병명, 진단 의사 등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는 백지 상태의 자료가 자신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허위 진단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간담회의 하나의 수학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 당국대의 제1저자로 등재된 그 논문이 고대 입학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조국 씨가 주장한 데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소개서에서 조국 씨 딸이 그 논문을 언급을 했으니까 논문을 첨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면접 때 논문을 자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영향을 준 게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검사 출신 최교일 의원은 그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잘못이라면은 입학에 끼친 영향이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읍 의원,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인데 김도읍 의원은 조국 씨가 말하는 사법개혁이 뭐냐 도대체 그 사법개혁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반되는 거다. 검찰개혁이면 몰라도 사법하면 사법까지 포함되는데 또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입법이니까 형사소송법을 바꾸는 거니까 국회에서 할 일이지 왜 자기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런 선동적 발을 하느냐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국 씨는 사법개혁을 넘어서 사회개혁이라는 말도 씁니다. 사회개혁이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사상체계를 보면 그건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갖게 만듭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보다 더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조국이 석사 논문에서 소비에트 법체제를 석사 논문에서 연구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공수처 만들려고 하는 게 중국 공산당식 수사기관을 연상시킨다. 중국 공산당은 당이 검찰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기구로서 감찰위원회라든지 몇 개를 만드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한 거 아니겠느냐. 따라서 핵심이 조국 씨가 법무장관이 되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공수처라는 것은 하나의 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최교일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으스스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앉히려는 것은 말하자면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하나의 괴물 같은 정치검찰 또는 비밀경찰 같은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장기 집권하려는 포석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조국이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꿈꾸었던 자가 형을 살고 나왔어도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신의 이념적 정체는 뭐냐?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조국 씨 일가가 학원 재산을 그냥 사유화했다면서 천민 자본주의의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이 나라를 맹수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역시 나경원 대표가 마지막에 상황 정리를 잘 했습니다. 조국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위험하고 위선적이고 위법한 존재다. 국민들은 어제 오늘의 일로 이미 판단을 내렸을 줄 믿는다. 대통령이 말 그래도 임명을 강행하면은 당은 중대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국민 저항적 차원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국민 저항권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1960년 4.19죠. 4.19가 왜 일어났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라이벌인 조병옥 씨가 병사함으로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라이벌 후보가 없었어요. 문제는 후계자를 걱정을 해가지고 이기붕을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부산을 거쳐서 서울에서 대폭발을 해서 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기붕을 무리하게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조국을 무리하게 법무장관을 앉히려고 하는 것이나 그 상식에 반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리고 헌법에 반하는 그 무리는 거의 피장파장입니다. 그러면 제2의 4.19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걸 막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